안녕하세요.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오늘도 핫한 IT 뉴스들 차곡차곡 모아서 배송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배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에는 애플카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원래 2024년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이걸 앞당겨서 내년 3분기에 공개된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역시나 핫한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배터리 기술을 탑재한다고 하는데요. 2024년까지 언제 기다려 했는데 이 정도면 기다려볼 만하지 않나요? 애플은 또 애플만의 감성이 있잖아요. 디자인이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 같이 기다려봐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1월 6일에 퍼스트룩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퍼스트룩에서 어떤 제품을 공개할지는 비밀이래요. 삼성전자 퍼스트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을 매해 발표해왔기 때문인데요. 작년에는 마이크로 LED TV 더 월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제품을 선보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같이 얘기해봐요. Light Dynamite. 네, 이제 두말하면 입 아프죠. 방탄소년단 BTS가 올해의 유튜브 조회수 1위 아티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총 61억 9천만 뷰를 기록했는데요. 블랙핑크도 45억 뷰를 가뿐하게 넘기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K-POP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내년 1월 31일에 열리는 그래미 어워즈 수상 소식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미요, 영원하라! 네, 오늘도 이렇게 99초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좀 아쉽지 않으세요? 밑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정보 챙겨가시고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